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공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콜 오브 주아레즈 건슬링어라는 스팀 게임입니다. 무료 배포할 때 설치를 했었고 즐겨보았습니다. 영어일 때 못 모르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한글 패치를 받고 다시 시작했죠. 싱글플레이로 스토리를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만 스토리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서부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총잡이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면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겠죠. 그래픽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생존 기술도 있으며 확실한 딜링기도 있죠. 플레이를 볼까요? Billy's enemies. But before I tell you why I want that some bitch dead,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that day. I was heading back to the hideout when suddenly 일단 경험치를 모으면 스킬을 찍을 수 있네요. 맨 왼쪽이 건슬링어 아킴보 쌍권총이고 레인저가 장총. 그리고 사냥꾼이 이제 뭐 디아블로로 치면 뭐 트랩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건가 봅니다. 일단 저는 아킴보로 쌍권촌 빠방스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용량 굉장히 적은데 그래픽 나름 괜찮아 보여요. 그거 새 좀 봐. 하늘도 이쁘잖아. 딱 봐도 저기죠? 그냥 죽여버리기. 그렇지. 아니 집중의 호흡 뭐야? 집중의 호흡 제1 총으로 준내 쏘기. 좋고요. 아니 에이 뭐야? 레벨 올랐죠? 스킬 한번 찍어볼게요. 빠른 장전 올려서 빨리 조진다는 마인드. 헤드로 죽여야 경험치를 더 주네. 몸샷이 50%네. I knew that going through that front door meant putting my butt in a shooting gallery, so I decided to get sneaky. Garrett's men were running around like a bunch of chickens with their heads cut off. 아니 피통이 이거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저렇게 총 맞은 자국 많아지고 이제 회색이 짙어지면 뒤지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야? 매트릭스로 피해버리기. 보스 타임이 되면 이렇게 서부 영화 마냥 결투를 하네. 느낌 있네요.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집중도가 올라가는구만. 상대가 먼저 총을 뽑아야 내가 발사. 오케이, 확인. 이것이 스피드. 뒤지세요. In a fair fight. Is that what that Penny Dreadful said? No, boy. That ain't what I meant when I said I met Pat Garrett. 이게 스토리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가 이게 아니었지? 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뭐야?
That's not Billy. And go on. How did it end? And boy, that was 아, just a 아, 이렇게 1장이 끝나고 점수랑 나오네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흘러갑니다. 중간중간 하이라이트처럼 키보드 입력으로 색양공을 날리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보스를 총으로 후드려 패줄 수도 있습니다. 결투 중에 매트릭스 마냥 피할 수도 있고요. That man was faster than grease lightning by 100 Apache warriors. Well, I didn't take the time to count. 17-1 총만 있다면 그냥 다 후들이 팍팍 할 수 있습니다. 기관총도 써볼 수 있고요. 아 물론 현실 반영으로 오래 발사는 멈출 줄 알았는데 그냥 시뻘개지고 끝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쏘시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던져서 잡을 수 있고 굉장히 굉장히 재밌습니다. 싱글 플레이로의 킬링 타임용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겠군요. 한글 패치를 해도 솔직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투에서요. 반응 속도와 조준 정확도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오늘은 콜 오브 주아레즈 건슬링어 보여드렸습니다. 나름 할만하다 생각되오니 한번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